617권 세종 29년 9월 3일 임신 세 번째 기사 1447년 명정통 12년 사관원에서 박중림을 다시 부처할 것을 청하다. 박중림이 승지 자리에 있는 신하로서 이득을 탐하기에 급급하여 남의 부자를 뒤바꾸기까지 함으로써 강상을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가 지극히 커 없는데 이제 그 아들 박팽년이 중시에 합격됨으로써 서울로 불러올려서 그 아들이 유가와 경연하는 일이 이미 끝났은즉 의당 속히 보내야 할 일이오니 오래 서울에 머물러 있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중림의 손녀 혼인을 하려 하는데 만일 이 예식을 행한다면 가장이 있어야 하겠고 또 중림의 범한 바가 정혼까지 시킬 일은 아니므로 머물러 있게 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유가는 과거에 급제하여 선배 친척들을 역방망합니다. 세종시록 617권 세종 29년 9월 3일 임진 네 번째 기사 도둑 이동 등을 벌하다. 전주의 삼범 절도 죄수 이동을 율에 따라 교형에 처하고 면천의 죄수 홍농삼은 아내의 전 남편의 딸을 죽였사오니 참형에 처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9월 4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동궁에 대한 칭신의 부당함을 논한 사헌부대사헌 이계린 등의 상소문 삼강의 도리는 하늘이 세우고 땅이 만드는 것이어서 물러날 수 없는 것이옵니다. 어찌 아들로서 두 아비가 있사오며 신하로서 두 임금을 섬겨오며 아내로서 두 남편을 받드는 자가 있사오리까? 그러하므로 이름을 바르게 하고 분수를 정하는 것은 천하의 큰 법이었고 백성이 두 임금이 없음은 고금의 대유이옵니다. 명분이 한번 문란해지면 군신의 예법이 없어질 것이오니 작은 일이 아니옵니다. 역대를 상고하오건대 세자가 비록 저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실상 신하의 신분을 가졌사오니 여러 신하들이 칭신하여 섬겨서 지존과 같게 함을 보지 못하였사옵니다. 옛 사람이 명분을 삼가고 소중히 여김을 이같이 하였사옵니다. 이제 세자 저하께서 개조당에 따로 계시면서 모든 정부를 들으시고 결단하시와 만기의 수고로우심을 대행하심에 대신과 대관과 모든 관원들에게 이르기까지 만일 진달할 일이 있으면 모두 우르르 배웠고 하정에 막힘이 없도록 하심으로 칭송하고 노래하는 소리가 한데로 모여 모두 말하기를 우리 임금의 아드님이라고 하는데 어찌 반드시 칭신을 해야만 그 주의가 높아지고 민심이 따르는 바가 되어오리까? 도리어 특별만한 유익이 없고 한갓 명분의 혼란만 되올 뿐으로써 온 나라 시민이 누가 실망하지 않겠나이다. 대저 국가 일은 반드시 여러 사람에게 의논하여야만 하는 것이오니 작은 일일지라도 오히려 그러하옵거든. 하물며 신하들로 하여금 세자에게 칭신하게 하여 명분에 관계되게 하는 일이오리까? 견학대우서 일찍에 의논하시지 아니하시고 홀로 결단을 내리시와 대신이 청하에도 윤하시지 않으시고 언간이 간하여도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니 신들이 거듭 유감을 가지는 바이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내리신 명령을 도로 거두시와 명분을 바르게 하심으로써 신하들의 소망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9월 4일 개사 두 번째 기사 강도 한만 등 오인을 처참하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9월 4일 개사 세 번째 기사 고우를 상긴 중긴 하긴으로 구분하여 무관 임명을 차등을 두어 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양계와 육도의 연변 수령들을 반드시 무죄가 있는 자로 임명하오나 연변 80여 고을이 모두 가장 기묘한 것은 아니었고 역시 중과 하로 기묘한 차등이 있사온데 한정이 있는 인재들을 일제히 모두 임명하고 난 뒤에 가장 기묘한 곳에 결혼이 생기게 되오면 인재를 얻기 어려워서 이 때문에 정밀하게 가려서 보충하지 못하게 될 것이오며
대단히 미흡한 일이 되오니 그 고을 연변들을 상긴 중긴 하긴으로 구분하여 원래의 각진과 상긴의 고을에는 무관하 무죄롭게 올라있는 자로서 임명하고 중긴 이하는 비록 무죄롭게 들지 못하였을지라도 이제와 지략이 겸비한 자들을 가려서 임명할 것으로 하되 함길도에는 회령, 종성, 경원, 갑산, 온성, 경흥을 진으로 하고 경성, 삼수, 북원은 상긴으로 하고 북정단천, 길주는 중긴으로 하며 평안도에는 여의원, 창성을 진으로 하고 의죽, 한계, 삭천, 이산, 벽동, 자하성, 무창, 우예, 위원, 정령, 인산을 상긴으로 하고 철산을 중긴으로 하고 수천, 용천, 곽산을 하긴으로 하며 경상도에는 영해, 동래, 연일, 사천을 진으로 하고 거제, 남해를 상긴으로 하고 창원, 김해, 울산, 고성, 진해, 하동, 장기, 기장을 중긴으로 하고 흥해, 양산, 곤양, 영덕, 청하와 경주, 판관을 하긴으로 하며 전라도에는 순천, 무안, 옥구, 무장, 흥양을 진으로 하고 진도를 상긴으로 하고 영암, 강진, 해남을 중긴으로 하고 나주, 판관과 장안, 보성, 영광, 나강, 광양, 함평, 무안을 하긴으로 하며 충청도에는 태안, 남포를 진으로 하고 비인을 상긴으로 하고 서천을 중긴으로 하고 서산, 결성, 보령, 해미, 당진을 하긴으로 하며 강원도에는 삼척 간성을 진으로 하고 평해 울진을 하긴으로 하며 황해도에는 풍천 옹진 장련 강령을 진으로 하고 오직 의주 강계 경성 회령 종성 경원 온성 등 고을은 이미 주장이 있사오니 그 판관은 비록 무죄는 모자랄지라도 이치를 잘할 자로 시킬 것이오며 전에는 관둔전은 판관이 주관하고 영전은 절제사가 주관하여 땅을 나누어 경작하되 백성들을 서로서로 바꾸기도 하여 대단히 심이 많았사온데 이것이 다같이 공룡의 물건이온즉 이대로는 판관이 그 일은 모두 주관하고 절제사로 더불어 의논해서 군수와 관하의 소용이 지출해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9월 5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동궁에 대한 칭신의 불가함을 아뢰다. 동궁에게 칭신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우리나라의 조정 이래로 없는 일이온데 금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불가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9월 5일 갑오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감사 이사원을 재임명할 것을 청하나 불허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거기 듣자오니 황해도의 백성이 공공함이 막심하오니 구왕하는 일은 미리 앞서 포치하였더라도 오히려 손이 모자랄 것이온데 조국간이 감사가 되었으되 오래도록 도임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병을 얻어 돌아왔으므로 구왕하는 일이 너그러졌나이다. 전번 감사 이사원이 갈려올 때 인민들이 모두 갈려가는 것을 애석하게 여겨싸우니 청하건대 그 직책을 도로 하게 하옵소서한 임금이 말하기를 사원이 구왕하는 마음에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여 포치하는 것은 참으로 가상한 일이라. 다만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곡식 실어 나르는 한 가지 일에 생각을 못하여 이를 실패하게 되었으니 무거운 소임을 죄수함이 부당하였다 하였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9월 5일 갑오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군수의 보충을 둔전 등으로 자체 해결토록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평안도에 군수가 다 없어져 가오니 보충할 방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사온데 본도는 해로의 방어가 다른 도에 비하면 좀 수월하오니 거느리고 있는 성군을 포구에 머물러 있을 각 차비를 제외하고는 경작할 만한 묵은 땅을 골라내어 둔전으로 하든가 혹은 소금을 굳게 하여서 군수를 보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9월 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노인 존경하는 예의로서 노인에게 작품을 주는 원칙을 정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노인을 존경하는 예의는 마땅히 행할 바이니 무릇 백성으로서 나이가 80세 이상인 자에겐 백신이면 종팔품을 주고 원직이 구품인 자에게는 정팔품인 자에게는 정칠품을, 칠품 이상인 자에게는 한 작업을 올려주고 90세 이상인 자에게는 백신이면 종팔품을 주고 원직 구품인 자에게는 정팔품을 주고 팔품인 자에게는 한 작업을 올려준다. 100세 이상은 백신과 원직 종칠품 이하인 자에게는 정육품을 주고 원직 칠품 이상인 자에게는 세 작업을 올려주되 모두 3품까지로 한정한다. 부인의 봉작도 이에 준하며 천인으로서 80세 이상인 자는 백신은 정구품을 주고 원직 종구품인 자는 종팔품을 주고 원직 구품인 자는 정팔품을 주고 팔품 이상인 자는 한 작업을 올려주고 100세 이상인 자는 백신과 팔품 이하는 종육품을 주고 7품 이상인 자는 두 작업을 올려주되 모두 5품까지로 한정하고 여자도 또한 봉작을 하기를 갖게 하고 그 몸을 면천시킬 것을 허락한다. 중예에 이문하여 성명을 초록해서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9월 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 안승선의 사직 상서 신이 용렬한 자지로서 그릇되게 성상의 알아주심을 입사 매양 뼈가 부서지고 몸이 찢어질지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바칠까 생각하였고 더구나 이제 본도가 해마다 흉년이 들어 인민이 굶주리고 있어 있음에 성상 깨옵소 밤낮으로 걱정하시어 신에게 진율하기를 명하옵신지라. 신이 무거운 분부를 받자오매 마음과 힘을 다하여 성은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올 길이 바로 오늘에 있사온데 다만 기운이 쇠약하고 병이 많사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휘둘리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귀가 허하고 입이 써서 먹고 마시는 것이 나날이 줄면서 깔아져서 눕기만 하옵니다. 산과 바다의 독한 습기와 먼길 왕래의 험한 애로가 다른 도와는 특수하게 다르온데 신이 지난 여름에 부임하던 즉위로 실농이 우심한 상원 3등 등 21고을을 가리어 몸소 다니면서 진급하였고 또 이번 가을에 북도의 무창 강대 등 25고을을 순행하였는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갔다 왔다 하는 사이에 묵은 병이 더욱 덧치어서 신이 병을 이기고 일을 하고자 한적 몸과 기운이 피곤에 지치어서 끝내 몸을 유지할 수가 없사옵고 이제 또 몸을 쉬고 병을 요양하려 한즉 관직을 배우고 일을 폐하게 되어 맡기신 소임을 다할 수 없사오니 이에 이르러 눈물이 흐름을 깨닫지 못하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 몸둘 곳을 모르겠나이다. 신이 만일 조금이라도 꾸며서 몸을 위하고 이를 폐하여 천총을 기방한다면 하늘과 땅이 신을 죄주어 용서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엎드려 생각 바라옵건대 신의 지극한 사정을 살피야 신의 지금을 그만두게 하셔서 오로지 약을 먹는데 정신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남은 목숨이 유지되오면 더욱 견마 같은 정성을 다하면서 몇 배나 태산 같은 성수를 주관하옵겠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9월 6일 을미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안주에 따로 수군 첨질 제사를 두도록 하다. 의정부의 사례기를 안주는 평안도의 중앙 요충의 땅이온데 목사된 자가 수군을 겸임함은 실로 미편하오니 무죄가 있는 당상관으로서 목사를 시키고 따로 수군 첨질 제사를 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9월 6일 을미 네 번째 기사 강도 임용을 처참하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9월 6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처치사 등에게 하삼도에서 황해 평안도로의 구제미 운반 책임을 겸하게 하다.
의정부의 사례기를 그년에 황해도와 평안도가 실릉이 더욱 심하여 하삼도와 서울의 미국을 배로 운반하여 구제하옵는데 각도의 처치사, 첨들제사, 만호 등이 방어하의 일과는 관계없다 하며 마음을 쓰지 않으려 하오니 전라도에서 평안도에 이르는 사이가 처치사, 첨들제사, 만호에게도 모두 전운의 직함을 겸하게 하여서 그 일을 주선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9월 6일 을미 여섯 번째 기사 대마도 종정승이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9월 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처첩을 거느린 이유로 딸의 혼사가 어려워진 중추원 부사 이진의 상서. 신이 본디 집안이 외롭고 항미하였사옵더니 다행히 선고신 상산군 이민도가 태조의 일월 같으신 빛을 만나게 됨으로써 계급 군신의 서열에 이름이 오르고 계급이 높은 바늘에 승진되었사오며 신의 몸에 이르러서 또 태종님의 망극하신 은혜를 입사와 벼슬이 추구에 이르오니 우르르 성은을 생각하면 하늘도 더 높을 수 없사옵니다. 그러하운데도 어리석고 고루한 재주로서 들것만큼도 도와드림이 없사와 밤과 낮으로 제 스스로 경계하고 두려워하옵나이다. 신의 나이 겨우 17세의 아비가 세상을 떠나면 신이 간구하고 외롭게 되어서 이 때문에 철 날때를 삼가지 못하와 예절과 경슬을 얻었고 먹고 살기에만 급급하옵다가 어느덧 죽은 제신 김선치의 딸에게 장가들었사온데 처음에는 비록 그 집안의 내력을 알지 못하였사오나 뒤에 노비의 송사가를 입었을 때그 집의 호적을 펴보게 되어 비로소 그 어미와 외가가 다 서족임을 알게 되었사옵고 또 나이 50이 되도록 자식도 못 얻고 또 정신병에 걸렸기에 경술년에 최안해의 딸에게 장가들어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낳아서 죽은 아비의 뒤끝을 잇게 되었사온데 저번에 신의 사위인 내금이 부사정 원구가 친시 무가에 나아가려 한즉 훈련관에서 아내의 아비가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다고 허물 삼아서 성명을 기록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이 때문에 딸 자식이 그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사오니 신의 불행함이 이같이 되오매 눈물과 콧물이 턱으로 쏟아지나이다. 신이 본디 외로운 신하의 자식으로서 항상 선들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와 조심하고 몸을 경계하기를 밤낮으로 조심조심하였는데 어찌 문명한 시대에 감히 국법을 범하여 두 아내를 기르겠나이까. 김씨 집에서 온 사람은 그 어미와 외가가 다 남의 첩이온데 그 여자로서 주부를 삼는 것은 자신을 낮출 뿐 아니오라. 또한 죽은 아비까지 낮추어서 종사를 가볍게 하는 것이 되오니 장차 무슨 낯으로 사림의 사이에 나란히 설수 있사오며 무슨 낯으로 가묘에 들어갈 수 있사오며 무슨 낯으로 지하에 가서 아비를 만나보오리까. 다만 그갈데 없음을 불쌍히 여겨 머물러 두고 병을 요양하게 할 따름이었고 실상은 워낙 정실이 아니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씨 가문의 딸로서 주부를 삼아서 소신의 종사를 받들게 하고 신윤년에 이미 부인의 직첩을 받았사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의 성상께서 설잔한 신의 어리석고 미편함을 굽어 살피시와 신의 뒤끝을 이어가게 하옵시고 딸과 사이가 함께 살게 하시어 죽은 아비로 하여금 성은을 지하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기가 이 신의 밤낮으로 바라옵는 바이옵니다. 엎드려 생각하옵나니 거룩하게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였다. 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9월 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황수신 임원준 등이 임의로 관직 이동한 것을 벌하다. 처음에 의서 찬집관에게 한 작업을 더 하여 주도록 명하였을 때 부사장 임원준이 역시 그 예에 들었었는데 도승지 황숙신이 원준과 친함을 생각하여 마음대로 동반으로 옮기고 수칠품직을 주었더니 사안부에서 그 일을 적발하여 아뢰어서 수신과 원준 및겸 판의조 박종우 판서 정인지 참판 이심 참의 신작은 정랑 강희안 주아랑 최재남을
이건 뭐야, 내려 공문하게 하였는데 명하에 쓰신 거 완전히 고신을 빼앗고 와, 종우 등은 물론 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9월 7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일본에 잡혀간 절강 백성 12인을 요동으로 압송하다. 통사 김유래를 요동에 보내어 일본에 잡혀갔던 절강 백성 12인을 압송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9월 7일 병신 네 번째 기사 평안도 안주성을 수축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평안도 안주는 도적을 막는 요충이 없는 이 없는데 성이 헐어 무너졌사오니 청하권대 봉고울 군졸과 그도 각 포구의 당번 성군으로서 수축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9월 8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사부 학당 생도들에게 가뭄에 따른 식사를 주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사부학당의 생도들에게 항상 한 끼니씩 밥을 주고 종일 강독하게 하였사온데 건자의 흉년으로 인하여 여러 해를 감하여 주므로 이로 인하여 생도가 잠시 모여다가 이내 헤어져서 학교가 응성하오니 거전 예의에 따라 밥을 주기를 청하옵니다. 그러하오나 여러 해 흉년이 들어 용도가 부족할 것이오니 매년 해가 길 때에 물에 삶은 밥을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9월 9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이조 당상의 제수 문제를 의논하다. 이사철로서 승정원 도승지를 안완경으로 좌부 승지를 한화구로 평안도 도관찰사를 삼았다. 이때 이조 당상이 탄핵을 받아 전주 하는 데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동부승지 이계전에게 명하여 맡아 하게 하였는데 임금이 승지에게 문의하기를 안완경이 어떠한가 하니 계전이 대답하기를 이를 알고 숙련하면 자상하고 분명하오니 무슨 일인들 처리하지 못하오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이는 얼마이며 세계는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자세하게 알지 못하오나 신보다 19살 위없고 세계는 일찍이 정조와 관원을 지내사운데 의심할 만한 말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다. 신이 오품이 되었을 때 완경은 벌써 통운이 되었는데 요사이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부승진은 이사순과 누가 선진이며 나이는 누가 위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나이는 비슷한 듯하였고 벼슬은 원경이 통이 반열을 받은 것이 사순보다 수년 먼저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가 완경을 치켜 올리는구나 하고 완경을 좌부승지에 제수하였다. 명단을 다 올리게 하고 정부에 의논하기를 감사의 직책은 그 소임이 가볍지 않아서 평상시에 있어서도 근로함이 지극한데 더구나 구왕할 때는 분주하고 걱정함이 반드시 평상시보다 갑절이나 될 것이다. 대저 사람의 상정이 처음에는 부지런하다가 나중에는 게을러져서 처음에 비록 열을 내어 하다가 끝을 완수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처음부터 열을 내지 않는 자일까 보냐. 조국 간이 황해도 감사가 되며 병을 칭탁하고 예골하였는데 때가 추운 철도 아니고 병이 감기도 아니면서 이염을 끼고 병이 있는 듯이 하여 처음부터 벌써 게으른 마음이 있었으니 그 나중을 완수하지 못할 것을 알수 있었고 또그 병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비록 억지로 하려 하여도 또한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황해도에 구왕하는 일이 그 임무가 가장 거창한 것인데 어찌 능히 감당할 것인가. 그러나 이상원은 파직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박의창은 합의하였는데도 때마쳐 가지 않고서 구왕하는 일이 너그러지니 그대로 극관을 명하여 보내는 것이 어떨까 하니 정부에서 아뢰기를 사원은 벌써 시효가 지났으니 그대로 있게 할수 없었고 극관은 병들었다고 속였으니 보내는 것이 부당할 뿐 아니오라 그 것일수록 회피한 죄를 마땅히 하의할 것이었고 이창은 이미 합의하셨사오니 마땅히 속히 보내시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그건 사헌부에 명하여 전라도 용안현에 부처하게 하였다. 그건이 대신으로서 병을 칭탁하고 사퇴하니 당시 의논들이 그르게 여기었다. 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9월 1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동궁이 영릉의 상식을 드리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9월 1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칭신받게 된 동궁의 의장 의복을 바꾸도록 하다. 좌의정 하연 우찬성 김종서 좌참찬정분 우참찬정 갑순 예조판서 허후를 불러 이르기를 3대와 한당 제왕들이 태자 보위를 여러 신하들과 같이 하였는데 명나라에서 비로소 태자를 더 특별히 높여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칭신하게 하였다. 이제 세자가 국정을 통섭하여 여느 때 세자의 비교가 아니므로 이미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칭신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그 의장과 이복을 세자의 예법대로 준용함은 불과하니 그 양산 등의 모든 우물을 다 붉은 빛깔로 하려 하는데 어떠할까? 만일 중국 사신이 있을 때는 양산을 마땅히 푸른 빛깔로 쓰게 하고 그 나머지 의물은 다 붉은 빛깔로 쓰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붉은 빛깔을 섞어서 쓸 것인가? 또 중국 황제는 조회를 받을 때 신하들이 모두 다섯 번째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선 신하들이 네 번째라며 보호나 사업을 배울 때는 또한 모두 네 번째라는데 오직 동궁이 조회받을 땐 둘만 절하게 하는 것은 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니 연등이 아뢰기를 양산은 본디의 빛깔대로 하할 것이 없고 교위는 금시로 꾸미게 하고 선의 수요는 갑절을 더하게 하고 기치에 이르러서는 오색을 섞어 쓰게 하고서 하소서 이렇게 하오면 사신을 영접할 때도 거의 회개하지 않을 것이었고 후세 자손에게까지도 통하여 행하게 될 것이옵니다. 부모와 사부에게 네 번째라는 예 같은 것은 한 지방의 사사로운 일일 것이오며 동궁께서 조회를 받으실 때 절하는 수는 그 전대로 하게 하고 또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 조회 받으실 때 절하는 수는 그 전대로 하게 하고 조회하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 조회하는 경우에는 자세하게 명나라 예제를 조사해서 정하는 것이 편할 듯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9월 1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정사보고 조참할 때 위치를 전지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세자가 승화당에서 정사를 볼때 동벽의 교위에 앉고 신하들은 서벽에 차례로 앉게 할 것이며 모든 신하들이 이미 칭신하게 되었은즉 조참 때에 사부도 바늘에 달아들 아래서 의식대로 예를 행하고 오직 백숙만은 참여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9월 13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임의로 관직 이동한 황수신 등의 처벌이 경미함을 아뢰다. 황수신이 임원준을 쓴 것이 사세가 심히 은밀하였고 원준은 집정자에게 칭탁하여 요구하였으니 죄가 진실로 작지 않사온데 특별히 말감에조차 다만 50만을 거두시고 이조 당상은 그저 수신의 정하는 대로 따라서 부당하게 사람을 썼사오니 아운데 아주 석방해 버리고 죄주지 아니하시며 또 변효문은 범죄한 바가 심히 중하온데 특히 도형과 장형을 감하시고 어미의 집인 직산으로 내치시기만 하시니 신들은 생각하오 그리 같이 하오면 악한 자를 징계할 수가 없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 당상은 본디 죄가 없는 것이다. 다만 수신의 말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대신에 여러 날 붙잡아 가두었으니 또한 징계됨이 족한 것이다. 수신의 이런 말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늙은 대신의 아들인데 어찌 늙은 이를 우대하는 의리가 없겠는가? 또 근시하는 신하는 다른 외신과 비교할 바가 아니므로 특별히 언전을 가한 것이고. 원준은 칭탁하여 요구한 사실이 또한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고신을 거두는 것으로 족할 것이고 효문은 어미의 나이가 90이므로 가까이 있어서 임종에 봉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일 따름이니 그 어미가 만약 서울에 있다면 효문을 마땅히 서울에 있게 하여 임종에 봉양하게 하고 외방에까지 내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9월 14일 개명 첫 번째 기사 강도 양의금 등을 처참하다. 단천의 죄수인 강도 양의금 등 사인과 전옥에 가둔 사범절도 막동을 율에 따라 처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7권 세종 29년 9월 1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영암군 황인곳을 해남에 붙일 문제로 의논하다. 전라도 감사에게 유시하기를 전 감사가 아뢰기를 영암군 황원곳은 임무를 모두 내보내고 마피를 들여보낸 무인 절경으로서 본군에서 그리가 57리나 되므로 매년 봄가을에 말을 점거할 때와 크고 작은 사객들을 바라지하고 용송하는 등의 패단이 적지 않사옵니다. 해남현은 상거가 겨우 일식 남짓하오니 황원곳을 떼내어 해남에 붙이게 하소서 하기에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더니 혹은 좋습니다. 혹은 말하기를 해남은 제주로 가는 길인 머리이고 또 수륙 양녕과 각 포구를 왕래하는 사객을 바라지 않은 패단이 갑절이나 더한데 이제 또 새로 설치한 목장인 황원곳을 떼어 붙이면 이 골은 더욱 패단을 더 받게 될 것이니 같은 나라 땅이고 같은 나라 백성인즉 이 황원곳에 있던 본토박이 성씨의 인리와 영암의 옥천, 팔마 등의 마을을 해남에 대어 붙이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하였으니 경이 갖춰 잘 알아보아서 아래라 하니 감사가 아래기를 땅의 원근으로서 보면 황원곳을 해남에 예속시킬만 하옵니다마는 그러나 해남은 과연 혹자가 말한 배당과 같사옵니다. 옥천, 팔마 두 땅은 해남과의 거리가 겨우 구리오니 떼어 붙이는 것이 가하겠사오나 황원곳의 토박이 인니 18인은 벌써 영암 읍내로 이사해서 자리에 잡혀 살고 있사오니 해남에 붙이지 말게 하시며 따오리까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토박이 인니의 옮겨 붙이는 일은 그들 자원에 따르게 하였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9월 1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황해도 덕적도의 표물로 피해 입은 이들의 구휼을 지시하다. 경기도 황해도의 감사와 전마 별감 이준생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덕적도로 향하여 거느리고 가던 배한 척과 19인이 표몰되었다는데 혹시 바람에 불리어 해안에 가붙어서 살아있을는지도 모르니 그 바다 연변 각고을의 포구와 섬에 널리 찾아봐서 구휼하게 하고 만일 표류한 시체가 있거든 또한 임시 매장을 하게 하고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9월 16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상부에서 황해도 구황을 미룬 조국 간의 처벌을 청하다. 조국 간이 황해도에 구황하는 일을 꺼리어 아내가 병들었다 칭탁하면서 미루적거리고 떠나지 않다가 할수 없이 하직을 구하고 겨우 성 밖에 나가서 하룻밤을 지체하여 머물고는 병들었다 칭탁하여 돌아보기를 청하였고 또 예고를 하던 날에 날씨가 춥지도 않사오는데 간사하게 이음을 끼고 나와서 그 병이 실상이 있냐 하였사오니 인신으로서 무리함 이보다 더함이 없사옵니다. 죄가 이에 이르러 싸운데 다만 부처만 시켰으니 달리 징계할 방법이 없사옵니다. 청하옵건대 고신을 빼앗으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그과는 평일에 친신하는 대신으로서 간사함이 이에 이르렀기 때문에 외방에 내친 것이니 비록 고신을 빼앗지 않더라도 어찌 부끄러움이 없을 것인가 하였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9월 1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태조의 원종공신 및 회군공신 태종의 원종공신의 자손에게 벼슬을 주도록 하다. 이조에 전지하기를 태조의 원종공신 및 회군공신과 태종의 원종공신은 잠재 때부터 개국 때 이르기까지 혹은 곤란과 위험을 피하지 않고 몸을 바쳐 호위했고 혹은 정의를 세우며 복종하고 순응하여서 이 나라를 편안하게 하였음에 그 공이 적지 않은데 이제 그 자손으로서 벼슬하는 자가 거의 적고 대가가 향곡에 있어서 드디어 상민으로 되었으니 의리상 심히 미안하다. 그 1등인 자의 적자에게는 정팔품, 적손에게는 정구품, 2등인 자의 적자에게는 종팔품, 적손에게는 종구품의 상관을 주어서 그 할아비와 아비의 공을 보답하고자 하니 상항에 해당되는 공신들의 적자와 적손을 가추가추 자세하게 하자 알아서 아래게 알아. 다만 태조의 원종공신은 처음부터 등급을 나누지 않았으니 마땅히 밭 30결과 노비 3구를 받은 자는 1등으로 하고, 밭 25결과
노비 이구를 받은 자는 이등으로 할 것이며, 또 함길도에 사는 공신의 자수는 그 도의 사람에게 올려주는 예에 의하여 벼슬을 주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9월 1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동궁이 정사를 보는 의식을 정하다. 동궁은 승화당 동벽 한가운데 앉고 승지 네 사람이 서쪽 현문으로 들어와 서계를 거쳐 서쪽 한문으로 올라와서 앞기둥의 건동에 나아가 부복하되 동쪽을 위로하고 모두 북향하며 의정부 중추원 육조 한성부 대관은 각한 사람이 서쪽 현문으로 들어와 서계를 거쳐 올라와서 서쪽 한문으로 들어오되 전 일품이 한 줄이 되고 이품 이상이 한 줄이 되어 당내 서쪽 가에 동향하여 앉고 삼품 이하는 앞기둥의 건서에 북향하여 부복하고 사관 두 사람이 따라 들어와서 서편 기둥 밖에 부복하되 모두 동향한다. 당내를 출입하는 자는 누구든지 호내에서 동향하여 앞에 엎드린다. 그날의 입직 승진은 이조의 성기와 병조의 순찰 단자를 가지고 당중 서쪽 기둥의 서변으로 쫓아 돌아들어 앞으로 나아가 동궁의 자리 앞 7척쯤 떨어진 곳에 부복하여 나직한 음성으로 병원 무사함을 만일 순찰에 범한 사람이 있었으면 몇 시에 아무개를 가두었다고 한다. 보고하고 다음에 신문고를 친 소치 소지 한두 장을 아뢰고 물러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여러 승지가 공사를 아뢰는데 역시 이 예와 같이 하고 그 나머지 아뢰는 자들은 모두 제자리에서 하여 석차를 떠나지 아니한다. 아뢰기를 맨 나중에 한 승지가 머리를 돌려 슬그머니 그만 나가자는 암시를 하면 맨 끝에서부터 먼저 나가는데 승지들은 그대로 남아서 신본, 신목 및 모든 공사를 이로써 아래어 싸웁니다 하고 아래기를 마친 뒤 역시 아래로 쫓아 나간다. 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9월 19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사홍방에 속한 생선관에 대해 규정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래기를 사홍방에 속한 생선가는 두 장정이 있는 부요한 사람으로 택하되 전날 수요한 대로 120포를 정하고 봉적은 주지 말며 경작하는 바의 공부 이외의 모든 자백은 일체 감면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9월 2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세자가 개조당에서 조참을 받았다. 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9월 2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영릉의 수령관에게 겨울 옷을 하사하다. 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9월 2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소금 접내의 불가를 논하는 예의조참이 이선제의 상서. 신이 역대 제왕의 재물을 다스리는 길을 살펴보건대 네 가지가 있사오니 이른바 전조를 받는 길, 술을 전매하는 길, 소금을 전매하는 길, 차를 전매하는 길입니다. 전조는 풍년과 흉년이 있으므로 세납이 많고 적음이 있어서 국가의 씀씀이가 때로는 부족하고 백성의 살기가 이로써 넉넉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에 세 가지 전매의 의논이 생기게 된 것으로서 이는 모두 부득이한 것이었습니다. 술을 전매하기는 한나라 무제 때에 비롯하여 당나라 말기에 세밀하게 되고 오계에 이르러 그 법이 더욱 혹독해졌사오며 차를 전매하는 당나라 덕종 때로부터 말세까지 조금씩 시작하여다가 조시 송나라에 이르러 공사간에 다 그만두었나이다. 그런데 예측의 임금과 신하가 예사로 술로 스스로 경계할 뿐이고 이익을 규정하여 건법을 만든 일을 들지 못하여 싸우며 의 임금이 홍수와 국토를 다스리어 토지에 따라 곡물을 작정하며 차라고는 한 글자도 없었으니 이두 가지 전면은 성왕의 옛 제도가 아니온지라 어찌 좋게 말할 잘 것이 되옵니까? 오직 소금이 이익됨은 실로 3대의 성인들도 정대하게 이용하였던 것이옵니다. 청주의 곡물은 소금과 측배라 하는 것은 우공이 있는 말이 없고 염인은 소금에 관한 정령을 맡은 자라고 한 것은 주나라 관제에 있는 법이오며 태공망이 처음으로 나라의 감에 인심이
부따르지 아니하므로 그 풍속에 따라 어루만져 주었더니 백성이 많이 따라온 것은 백성의 이익됨을 편하게 하여 준 까닭이옵니다. 제 황공이 관중을 얻어 함께 예장사를 닦음에 나라가 부유하고 군사가 강하며 제휴를 규합하고 천하를 통일하여 백성이 그 은혜를 입은 것은 소금계책을 일으키고 포생하는 일을 함께한 이득이오며 한 무제가 병조를 다 끌어모아 무력을 남용하여서 국고가 다 비게 되며 이에 각 골과 제후국들의 염장관을 두고 모두 소금의 이익을 관리하게 하여서 군수를 보충하였으니 그 당시에 구급하는 계책으로 그리하지 않을 수 없었었고 당나라가 중도에 미약해져서 변방이 자주 반란이 일어나고 곡물과 세금이 들어오지 아니하므로 이에 연법을 강구하여 널리 염원을 설치하니 천하의 재정에 소금 이익이 절반이나 되어 관용과 군용이 모두 비용이 모두 소금에서 나옴을 힘입었으니 그 계책도 역시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채찍이 닿아도 백성에게 끼친 이익은 없었음은 이는 공군의 잘못이었고 조치가 세밀하되 천하의 이권이 집정자에게 제어되었음은 이는 유언의 과실이어서 드디어 후세에 청의하는 자로 하여금 말하기를 한나라의 공근과 당나라의 유안이라고 하게 되었으니 이는 소금을 이용하는 데 경계한 바의 첫째이었고 역대로 내려와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군국의 대개가 될 만함으로 극진하게 근방하여 혹은 배로 운반하여 여러 곳에 나눠주기도 하고 혹은 장사치로 하여금 전매하는 재무처에 돈을 바치고 현장에 가서 소금을 받게 하기도 했는데 연법의 연역이 역대에 각각 같지 않되 모두 큰 농사로 쳐서 국가의 비용의 가장 자원이 되었으니 이는 이항이 많이 생각해 본 좋은 법이었으되 그 말기에 이르러서 가사도가 화적의 패단을 면하라 하였다가 먼저 참모하는 후환이 생겼으니 마땅히 경계할 바의 둘째이었고 원나라가 이어받아 천하가 한 집안이 됨에 토산물이 많음이 옛날에 없던 바로되 조정의 경비가 소금의 이익이 대반이었는데 그런데 높은 값으로 억지로 배급하고서 그 대가를 급박하게 징수하여 이것이 패단이 되었으니 마땅히 경계할 바의 셋째이옵니다. 대저 소금은 인민의 생활, 일상생활에 하루라도 없을 수 없는 것이어서 천지간에 없는 곳이 없사온데 하물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닿아서 모두 소금 굽는 땅이 되오니 더 말할 것이 있습니까? 소금 굽는 것만이 그러할 뿐 아니오라 고기잡이와 미역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고 들은 것으로 말씀드리오면 가마솥으로 다리어서 하루 밤낮을 지내서 하얗게 나오는 것은 동해의 소금이었고 진흙으로 솥을 만들어 혹은 하루에 두 번이나 다리어 짜게 만드는 것은 서남의 소금이온데 서남에서는 노역이 조금 헐하면서 수익은 동해의 갑절이나 되옵니다. 또 고기잡이에도 역시 기술이 많사온데 혹 살을 메어 잡기도 하고 혹은 그물을 잡기도 하고 혹은 배를 타고 바닷물을 따라 낚아 잡기도 하여 잡는 수량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으나 서남이 더욱 많사 없는데 그 대략이 이러하오면 미역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오직 우리나라에만 곳곳이 다 있어온데 제주에서 나는 것이 더욱 많아서 토민이 쌓아놓고 부자가 되며 장사배가 왕래하면서 매매하는 것이 모두 이것이옵니다. 이세 가지는 하늘이 내고 땅이 낳고 하되 하늘과 땅이 유독 우리나라에만 후하게 해주는 것이니 실로 우리나라의 진귀한 재물이옵니다. 고려 때는 연분의 자릿수와 어량, 망소, 곽전의 결복이 모두 주관 육익에 실려 있고 왕자가 개복한 날에는 반드시 연분이나 어량을 주었고 공의사사에도 혹 곽전을 주기도 하였는데 그 밖에 관리하고 주관하며 구별 처리하는 방법은 자세하지 않았사옵니다. 중기 이래로 외환이 자주 일어나고 내변이 여러 번 생기어 궁궐이 타버리고 창고가 말라 비게 되니 어찌 오로지 전조에만 의뢰하고 산천의 이득을 취하지 않을 수 있사오리까마는 그런 것은 권세 있는 신하들이 이득을 독차지하고 나라의 경비는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충선왕 때 이르러 예법을 시행할 뜻이 있어서 각도의 염호를 분배해 전하고 염철관을 임명해 보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대신들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혁파해 버리고 드디어 권세 있는 간신들의 빼앗음과 여러 관하의 점유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의 옛날을 익히 보았으므로 생각하기를 소금이나 미역은 백성들이나 취할 것이니 이익을 다툴 일이 아니라 하여 액수를 세법으로 정하여 수령으로 하여금 거두게 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경비의 만분의 일이나 보탬이 되옵니까? 중국은 고을이 많고 땅이 넓으며 재물이 번성함이 미칠 데가 없지만은 그래도 궁극의 대계를 오로지 전조에만 의뢰하지 않고 더욱 소금 전매의 이익으로써 충족하게 하였는데 하물며 우리나라이오리까? 대학에 이르기를 생산하는 자가 많고 먹는 자가 적으며 일하는 자가 빠르게 하고 쓰는 자가 더디게 쓰면 재물이 항상 풍족하여 다했는데 이제 쌀과 밀가루의 생산과 포화의 공납을 모두 전조해서 취하이고 산천의 이익은 여벌로 보으니 일이 하는 것은 생산하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일하는 자가 빠르지 아니하는 것이오며 제사와 겪기에 드는 비용과 사대부의 녹봉 주는 것과 모든 중예의 일체 경비를 모두 전도해서 취하오니 이는 먹는 자가 적은 것이 아니고 쓰는 자가 더디게 쓰는 것이 아니옵니다. 또 근련 이래로 백성들이 굶주리고 창고를 열어 진류를 하는 데다가 그에 더하여 귀한 자들의 옷과 식량이며 장사하는 외인들이 팔고 사는 데 관한 범다한 바라지와 적지 않은 잡비로 인하여 국고가 나날이 말라가서 서울의 현재 곡식이 8만석에 불과하오니 이것은 특히 한 부잣집 재산밖에 안 됩니다. 만일에 해가 작게 전쟁이 있어서 고려 현종 때의 거란이나 고종 원종 시대의 몽고와 같은 대중을 움직여 번경을 압박하게 되면 장차 어찌할 것이오며 또 불행히 요임금 때 같은 홍수나 탕임금 때 같은 한재라도 있게 되오면 장차 어찌할 것이옵니까? 이런 때를 당해서는 불행하게 역대의 재물 만드는 방도로 다만 전도로서 부고를 채워서 변방의 군사를 먹이고 모든 비용에 대응하고자 하면 신은 그 오름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대개 전도는 반드시 그 해의 풍흉에 따르게 되므로 믿고서 만족하게 쓸수 없사오나 생선 소금 미역의 이익은 수재 한재나 풍년, 흉년의 다름이 없이 가히 이용할 만한 것이온데 하물며 백성의 급한 때의 일을 당하여 손쉽게 병통할 것이 이보다 적절한 것이 없어오리까? 없음이오리까? 소금을 쓰는 한 가지 일로 말씀하오면 조시 송나라 때 도적 이순이 성도를 함락시켰을 때 장령으로서 지부사를 시켰는데 이때 초안할 군사로 성중에 남아있는 자가 아직 3만이나 되되 반달 먹을 양식도 없는지라 영이 소금값을 알아보고 높은 창고에 여적이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곧그 값으로 내놓아서 백성에게 쌀로 소금을 바꾸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다투어 달려와서 한 달이 넘지 못하여 쌀 수만 쓰을 얻음에 군사들이 기뻐하여 부르기를 나라 일 잘하는 분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기왕의 분명한 경험이었고 또 신이 이미 시행한 일도 로 말씀드리오면 신이 지난 을축년에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의염색을 도내에 공문을 돌려 설치하고 구황을 소금을 선군을 시켜 굽게 하였더니 경차관 정지하가 처음 도임하여 공사 연분을 다 거둬들이려 함으로 신이 경차관에게 이르기를 이제 입법을 행하는 것은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함인데 시험하는 시조에 먼저 거두어 간다는 명령이 있으며 백성이 반드시 놀라 소동하여 사사 소금을 그 많은 줄로 생각하고 모두 다 본업을 버리고 갈 것이니 장차 어찌하려는가 하여 이에 손실이 있을 것을 재량하고 계획을 제시하여 사사 소금은 거두지 않고 다만 관분을 사용하여 소금 수십 적을 구워가지고 백성들에게 쌀이나 배로 바꾸게 하니 백성들이 편리하게 생각하여 싸운데 그 뒤에 서울의 소금값이 뛰어 오를 때 그만 어염색을 혁파하셨사운데 신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옵니다. 그때 호주에서 각 고을과 각 포구에 영을 내려 구황할 소금과 미역을 예비하게 하여 싸운데 신이 소금 굽기와 미역 따기의 수목을 정하여 가지고 공문을 돌리어 날마다 받아들여서 각 고을에 나누어 주어 구황하는 일에 쓰게 하였더니 매우 이익이 있었었고 또 도내의 문서에 올라오는 공사 염세와 민간 선착에서 납세로 거둔 생선과 미역도 또한 만사온데 이르는 곳마다 다투어 무역하기를 요구하여 싸우니 신의 본바로도 또한 이러하옵니다. 신이 거기 염색과 호조에서 거둔 소금 미역과 도내에서 납세로 거둔 생선과 소금을 상고하여 계산하온즉 그 수량이 많지 않다고 할수 없사오니 수년을 쌓으면 그 얻은 쌀과 배가 어찌 적사오리까?
강원도는 소금 굽기가 좀 어렵고 고기 잡기도 많지 않사오며 미역 따기도 번성하지 못하와 이 생업을 하는 자가 또한 적사오나 그런데도 오히려 이러하옵거든. 하물며 다른 도에서 이로우리까? 국가의 수입이 어찌 만만히 되지 않사오리까? 장차 한번 시험하고 싶은 소원이 신의 마음속에 이리 굼틀 저리 굼틀한 지가 오래이옵니다. 요새 소문을 듣자옵건대 요새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일이 있다 하오니 우리나라도 영향이 미칠 염려가 있사온데 만일 위급한 일이 있게 되면 군량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신이 거기 시험해 볼 듯이 있사옵니다. 그러나 세법을 시행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놀라게 들을 것이오니 청하건대 의염색을 설치하는 규칙과 호주에서 국왕에 대비하는 법령을 거듭 밝히게 하되 혹병선을 사용하고 혹 군정을 상용하는 수요로 소금 굽는 수목을 분배하여 정하고 달마다 수납하는 그 사사 소금과 미역을 모두 빠짐없이 수납하게 하여 예법을 들고 덜하여서 세를 정하는 것이 어떠하오며 어량과 결전을 잡히는 것이 많고 적음이 있어서 일률로 세를 정할 수 없으므로 다 관에 몰수시키고 사람을 보내어서 담당하게 하고 금을 쳐서 잡는 것과 낚아 잡는 것은 역시 전례에 의하여 가감해서 세를 정하는 것이 어떠하오며 제주는 내지가 아니오는데 생산하는 것이 가장 번창하오니 또한 담당자로 보내서 사사소금과 사산미역을 감독 처리하고 역시 상황에 따라 세를 정하는 것이 어떠하올까 하오니 이것이 그 대략이었고 그 조치하는 절목의 세칙 같은 것은 신이 눈으로 보지 않고는 감히 다 아랠 수 없사옵니다. 옛적에 송나라 삼산사 진서가 장차 다법을 세우려고 다상 수십인을 불러 여러 가지로 이해를 다져보고서 서가 삼동으로 차례 있게 하는 말에 기뻐하니 부사 송대초가 말하기를 상등의 세는 이익의 수입이 너무 과하니 이는 장사꾼이나 시행할 것이지 나라로서는 시행할 수 없고 하등은 워낙 잣달고 시시하여 취할 것이 없는데 오직 중등의 세는 공사에 다 행할 만하니 우리가 적당히 들어서 하면 가히 오래 쓸수 있겠다 하여 이에 시행한 지 수년 만에 나라의 씀씀이가 능력해지고 백성의 재력이 충실해졌으니 이제 이 생선, 소금, 미역에 관한 납세 경중의 편의와 매매 출납의 법식을 아무쪼록 진서의 중등세를 취할 것 같이 하오면 역대 3개의 폐단에 빠지지 않고 거의 재정의 유통에 영구히 폐단이 없을 것이옵니다. 신이 그 자리에 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황송하옵게 아뢰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주상 전하께서 특별히 보시기를 허락하시고 혹시라도 가려 쓰시기로 하셔서 명령을 유사히 내리시와 마감하여 시행하게 하시오면 장차 부고가 가히 충실하게 되었고 군량이 가히 완비될 것이오며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고 외방의 오랑캐들을 바라지하게도 또한 크게 도움이 있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 전매로 취리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권을 거두고 한편으로는 경계를 의지하는 것으로 오히려 혹하겠사오나 우리나라는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여 장사치가 몇배 이익을 못 보는데 만일 전매하게 되면 그 해독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그늘의 의염을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어 불편하였다고 혁파시키는데 다만 그 납세를 수령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여 의창을 보충하는 것이 옳을 것이었고 제주도까지도 다 점례하는 시책은 더욱 잘못된 계책이옵니다 하였다. 포생은 고기재와 사냥질이고 화정은 당나라 때 군량이 부족하여 나라 돈으로 민간 곡식을 싸서 사들였었는데 그 뒤에 집집마다 강제로 공출시켜 큰 배단이 되었다. 주관 육익은 고려 말 김구용이 지은 책으로서 전리, 군부, 판도, 전법, 의례, 전공 육의 육전을 기술한 것이다. 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9월 2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후추를 적실로 삼으려는 고한 중추원 부사 이진을 벌하다. 상부의 사례기를 중추원 부사 이진이 조광지처 김씨를 첩이라 사칭하고 후치한 최씨로 적실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여 작첩까지 참람하게 받은 것은 실로 간사하옵니다. 속형견의 당해 조문에
쳐, 취처 한자는 어미 징치하여 이혼시키라 하였고, 자손이 적계를 다투는 자는 먼저 부인의 자손으로 적계를 삼는다 하였사오니, 최 씨와 소생 자녀를 성은에 따라 명분을 바로잡아 작첩을 추탈하고 또 진의 죄를 다스려서 후례를 징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되 다만 진은 물론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9월 2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세자가 휘덕 전에 상식을 드리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9월 2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불고를 흥천사 사리각에 간직하게 하다. 안평대군 이용에게 명하여 불고를 흥천사의 사리각에 간직하게 하였다. 불고는 본디 이 각에 있었는데 일찍이 대궐한 애들이 왔던 것이었다. 외인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었는데 이번에 돌려간 것이었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9월 2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강원도 감사에게 노루사슴의 포육차 가는 별사옹등의 전횡을 보고하게 하다. 강원도 감사에게 유시하기를 사복시에서 본도에 나가서 잡은 노루와 사슴을 이제 포육을 만들려고 별사옹 박윤만 등을 보내 도내로 가게 하니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상한다고 빙자해 혹 여러 가지 물건을 함부로 요구하여 거두거나 혹은 이치에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거든 모름지기 즉시로 가추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9월 26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흰 나진이나 흰 세매를 잡도록 지시하다. 평안도와 함길도의 채방 별감에게 유시하기를 송골매를 잡을 때 만일 흰 나진이나 흰 세매를 잡거든 송골매 예에 따라 보상할 것을 널리 효유하고 아울러 잡게 하라 하였다. 나진은 난춘이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9월 2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함길도 평안도에 쌀과 밀가루의 교환을 허락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해 아뢰기를 호전 등록 일관에 평안 함길 두 도의 각 고을에 쌀과 밀가루로 영리하는 사람이 바꿈질하는 것은 일체로 금하게 되었사오나 함길도에는 야인이 섞여 살고 평안도는 경계가 중국에 연접되어 있으므로 군량을 저쪽에 두지 아니할 수 없사오니 본도의 조사, 군사, 성중, 애마와 각사의 이전, 근대, 방패, 육시, 보충군으로서 서울에 사는 자는 자원에 따라 곡식을 거도에 바치고 전라 경상도의 미국으로서 제급하게 하고 또 민간에서 긴용할 물건을 모름지기 무역하는 장사꾼들을 통하여 역시 교환할 수 있게 허락하였고 오직 함길도의 회령, 중성, 운성, 경운, 경흥, 갑산과 평안도의 무창, 여연, 위연, 우예, 자성, 이산, 벽동, 창성, 강계 등 연변 땅에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9월 29일 무응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이진의 처벌을 청하나 불허하다. 이진은 벼슬이 추구에 이르러 싸운데 후처의 아들을 적자로 삼기 위하여 먼저 번 아내 김씨를 첩이라 이끌어 망령벽에 천총을 모독하와 경박한 행위가 이르하오니 죄 주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9월 29일 무어 두 번째 기사 동국정운 완성에 따른 신숙주의 서문. 이달에 동국정운이 완성되면 모두 6번인데 명하여 간행하였다. 집현전 은교 신숙주가 교지를 받들어 서문을 지었는데 이르기를 하늘과 땅이 화합하여 조화가 유통하며 사람이 생기고 음과 양이 서로 만나 기운이 맞닿으며 소리가 생기나니 소리가 생기면 칠음이 스스로 가추이고 칠음이 가추이면 사승이 또한 구비된지라 칠음과 사승이 경이로 서로 사귀면서 맑고 흐리고 가볍고 무거움과 깊고 얕고 빠르고 느림이 자연으로 생겨난 이러한 까닭으로 포희가 괴를 그리고 창힐 위 글자를 만든 것이 역시 다그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만물의 실정을 통한 것이 심략, 육법, 언등 여러 선비에 이르러 무리에 따라 나누고 종류에 따라서 성조를 고르고
운율을 맞춰서 성운의 학술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걸지는 이가 서로 이어서 각기 기교를 내보이고 이론하는 이가 하도 많아서 역시 잘못됨이 많았는데 이에 사마 온공이 그림으로 나타내고 소강들이 수학으로 밝혀서 숨은 것을 찾아내고 깊은 것을 긁어내어 여러 학술을 통일하였으나 오방의 음이 각기 다름으로 그르니 오르니 하는 분변이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다. 대저 음이 다르고 같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르고 같음이 있고 사람이 다르고 같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다르고 같음이 나니 대개 지세가 다름으로써 풍습과 기질이 다르며 풍습과 기질이 다름으로써 호흡하는 것이 다르니 동남지방의 이와 입술의 움직임과 서북지방의 볼과 목구멍의 움직임이 이런 것이어서 드디어 글뜻으로는 비록 통할지라도 성음으로서는 가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는 안팎강산이 자작으로 한 구역이 되어 풍습과 기질이 이미 중국과 다르니 호흡이 어찌 중국 음과 서로 합치될 것인가. 그러한 점 말의 소리가 중국과 다른 까닭은 이치에 당연한 것이고 글자의 음에 있어서는 마땅히 중국 음과 서로 합치될 것 같으나 호흡의 돌고 구르는 사이에 가볍고 무거움과 열리고 닫힘의 동작이 역시 반드시 말의 소리에 저절로 끌림이 있어서 이것이 글자의 음이 또한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이니 그 음은 비록 변하더라도 그 창탁과 사성은 옛날과 같은데 일찍이 책으로 저술하여 그 바른 것을 전하는 것이 없어서 용렬한 스승과 속된 선비가 글자를 반절하는 법칙을 모르고 읽어놓은 요점에 어두워서 혹은 글자 모양이 비슷함에 따라 같은 음으로 하기도 하고 혹은 전대의 임금이나 조상의 이름을 비하여 다른 음으로 빌어서 하기도 하며 혹은 두 글자로 합하여 하나로 만들거나 혹은 한 음을 나눠 둘을 만들거나 하여 혹은 다른 글자를 빌어 쓰거나 혹은 점이나 획을 더하기도 하고 감하기도 하며 혹은 한 음을 따르거나 혹은 소음을 따르거나 하여 자모 칠음과 청탁 사성이 모두 변하는 것이 있으니 아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계묘의 글자가 태반이 견모에 들어갔으니 이는 자모가 변한 것이고 계모의 글자가 혹 효모에도 들어있으니 이는 칠음이 변한 것이라. 우리나라의 말소리의 창탁의 분변이 중국과 다름이 없는데 글자음에는 오직 탁성이 없으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을 것인가. 이는 창탁이 변한 것이고 말하는 소리에는 사성이 심히 분명한데 글자음에는 상성, 거성의 구별이 없고 질의 운과 물의 운들은 마땅히 단모로서 종성을 삼아야 할 것인데 세속에서 네모로 발음하여 그 소리가 거느리게 되므로 입성에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성에 변한 것이라. 단을 네 소리로 하는 것이 종성에만 아니고 차제의 제와 목단의 단과 같은 따위와 같은 초성의 변한 것도 또한 많으며 우리나라의 말에는 계모를 많이 쓰면서 글자 음에는 오직 괴라는 한 글자의 음뿐이니 이는 더욱 우스운 것이다. 예로 말미암아 글자의 획이 잘못되어 어와 노에 참한 것이 혼란되고 성음이 물러나여 경과 위가 함께 흐르는 자 흐르는지라. 가로로는 사승의 세로줄을 읽고 세로로는 칠음의 가로줄에 뒤섞여서 날과 씨가 짜이지 못하고 가볍고 무거움이 차례에 뒤섞여 바뀌어 성운이 변한 것도 극도에 이르렀는데 세속의 선비로 스승된 사람이 이따금 그 잘못된 것을 알고 사사로이 자작으로 고쳐서 자제들을 가르치기도 하나 마음대로 고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그대로 구습을 따르는 이가 많으니 만일 크게 바로잡지 아니하면 오래될수록 더욱 심해져서 장차 구해낼 수 없는 폐단이 있을 것이다. 대개 예적에 시를 짓는데 그 음을 맞출 뿐이었는데 300편으로부터 내려와 한, 위, 진, 당의 모든 작가도 또한 언제나 같은 은율에만 구애하지 아니하였으니 동운에도 쓰고 강운을 양운에도 쓴가 같은 따위니 어찌 운이 구별된다 하여 서로 통하여 맞추지 못할 것이랴. 또 자물을 만든 것이 소리에 맞출 따름이니 설두설산과 순중순경과 치두와 정치와 같은 따위인데 우리나라의 글자 음에는 분변할 수 없으니 또한 마땅히 자연에 따라 할 것이지 어찌 꼭 36자에 구애할 것이랴.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주상 전하께 없어 유교를 숭상하시고 도우를 소중히 여기시어 문학을 힘쓰고 교화를 일으키며 그 지극함을 쓰지 않은 바가 없사온데 만기를 살피시는 여가의 이 일에 생각을 두시와 이에 신, 신숙주와 수, 집현전 직제학 신, 최항수, 집현전
직 집현전 신 성삼문 신 박백년 수 집현전 교리 신 이계 수 이조 정랑 강희안 수 병조 정랑 신 이현노 수 성문은 교리 신 조변안 승문은 부교리 신 김증에게 명하시어 세속의 습관을 두루 채집하고 전해오는 문적을 널리 상고하여 널리 서있는 음에 기본을 두고 옛 음운의 반절법에 맞춰서 자모의 칠음과 첨탁과 사성의 근원을 위세에 한 것까지 연구하지 아니함이 없이 하여 옳은 길로 바로잡게 하셨사운데 신들이 재주와 학식이 얕고 짧아서 학문 공부가 좁고 비루하며 뜻을 받들게 미달하와 매번 지시하신가 돌보심을 번거로이 하게 되었사기에 이에 옛사람의 편성한 어문과 재정한 자모를 가지고 합쳐야 할 것은 합치고 나누어야 할 것은 나누되 하나의 합진과 하나의 나눔이나 한 승음과 한 자음마다 모두 위에 결제를 받고 또한 각각 고증과 빙거를 두어서 이에 사생으로서 조절하여 91운과 23자모를 정하여 가지고 어제 하신 훈민정음으로 그 음을 정하고 또 질, 물, 둘의 운은 영으로서 내를 기워서 소금을 따르면서 바른 음에 맞게 하니 옛 습관에 그렇다면 이에 이르고 이르러 모두 고쳐진지라 그리 완성되며 이름을 하사시기를 동국정운이라 하시고 인하여 신숙주에게 명하시어 서문을 지으라 하시니 신숙주가 거기 생각하옵건대 사람이 날때에 천지의 가운을 받지 않은 자가 없는데 성음을 기운에서 내는 것이니 청탁이라는 것은 음양의 분류로서 천지의 도이요 사성이라는 것은 조화의 단서로서 사시의 운행이라 천지의 도가 어지러우면 음양이 그 자리를 뒤바꾸고 사시의 운행이 문란하면 조화가 그 차례를 잃게 되나니 지극하도다 성운의 묘함이요 음양의 문턱은 심오하고 조화의 깃털은 은밀한지고 더구나 글자가 만들어지지 못했을 때는 성인의 도가 천지에 의탁했고 글자가 만들어진 뒤에는 성인의 도가 서책에 실렸으니 성인의 도를 연구하려면 마땅히 그를 뜻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요령은 마땅히 성운으로부터 알아야 하니 성운은 곧 도를 배우는 시작인지라. 또한 어찌 쉽게 능통할 수 있으랴. 이것이 우리 성상께서 성운에 마음을 두시고 고금을 참작하시어 지침을 만드셔서 억만대의 모든 후생들을 길 열어주신 까닭이다. 옛사람이 글을 지어내고 그림을 그려서 음을 고르고 종류로 가르며 정절로 함과 회절로 함에 그 법이 심히 자상한데 배우는 이가 그래도 입을 어물거리고 더듬더듬하여 음을 고르고 운을 맞추기에 어두웠더니 훈민정음이 제작됨으로부터 망고의 한 소리로 턱끝만큼도 틀리지 아니하니 실로 음을 전하는 중심줄인지라 청탁이 분별됨에 천지의 도가 정해지고 사승이 바로 잡히네 사시의 운행이 순하게 되니 진실로 조화를 경륜하고 우주를 주름잡으며 오묘한 듯이 현관에 부합되고 신미한 기미가 대자녀의 소리에 통한 것이 아니면 어찌 능히 이에 이르리요. 청탁이 돌고 구르며 자모가 서로 밀어 칠음과 12운율과 84성조가 가히 성악의 정도로 더불어 한 가지로 크게 화합하게 되어도다. 아, 소리를 살펴서 음을 알고 음을 살펴서 음악을 알며 음악을 살펴서 정치를 알게 되나니 뒤에 보는 이들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으리로다 하였다. 사성은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을 말한다. 자모는 첫 소리이며, 계면은 크첫 소리이고, 견모는 기역 첫 소리이고, 효모는 히읗의 첫 소리이고, 단모는 디귿의 소리이고, 단은 디귿 소리이고, 네모는 리을 소리이고, 단은 디귿 소리이고 내는 리을 소리이고 종성은 받침이며 초성은 첫소리이고 계면은 기역의 첫소리이고 경은 맑은 물이며 위는 맑은 아 경은 탁한 물이고 위는 맑은 물이며 300편은 공자가 정리하여 엮은 시경이다. 36자는 중국의 자모이며 영은 희응우에 없는 소리이고 내는 리을 소리이고 현관은 현명한 도로 들어가는 문을 말한다.